요즘 부쩍 부동산 관련한 뉴스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화력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이 2016년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22년이었나요? 일시적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집값이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오름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집값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2024년 10월이 지금인데 아마도 2025년 이제 연말까지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고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생계나 생활에 이제 좀 더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밥값이 오르고 이제 각종 공과금들이 오르고 이 살아가는 현실이 더 이렇게 숨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려면 대출이 나와야 되고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나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력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중산층들, 중고소득층, 중상층들이 71%가 연금을 냈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수가 잡아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걱정할 게 못 된다. 그들은 대출도 충분히 나오고 직장도 빵빵하고 부모들의 재력도 넘쳐서 그들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같이 돈 없는 이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러든 말든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의 충격은 결국엔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한 사람들 중에 또 극소수는 또 정신 고쳐먹고 마음 고쳐먹고 그 빚을 또 해결하려고 애써서 또 극복하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다가 나 몰라라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좀 굳게 먹고 대비할 생각,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 이러면서 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수무책으로 상황이 엉망으로 흘러가서 개판되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잘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데 수월하지 않은데 너무 수월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능력자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그 재산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경쟁심리로 내가 저 놈을 이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둘러서 조급해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벌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바램을 이 주변 상황에 투영시켜서 자기가 만드는 거죠. 환상을 자신이 그냥 꿈을 꾼 겁니다. 개꿈을요. 그리고 그 개꿈이 깨지지 않게끔 이제 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리 없다고. 아닐 거라고. 내가 지금 알아차린 상황들이 현실이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이 뭔가 잘못 판단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모습은 아둔하고 지겹게 평범한 제 눈에도 보이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상치 않게 흘러갈 겁니다. 결국은 2026년, 7년, 8년, 9년 아마도 다음 정부의 한 중후반기쯤 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또 조금 나아질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게 아니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의 범위 안에서만 뭔가 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빚을 져야 된다고 하면 20% 30% 이내가 적당한 것 같고요. 자신의 돈은 10% 90% 빚,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벌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파주 끝자락에 파주 은정 신도시라며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배가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도 대출, 마이너 대출, 나머지 4억 5천만원도 대출, 대출로 그냥 들어가 산 거예요. 아니 5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5억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뭐 제가 그 후배의 뭐 친형도 아니고 제 그냥 남남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후배 부부가 맞벌이로 악착같이 움직여서 대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하면 잘 지내겠죠. 뭐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가진 돈도 없이 일을 벌려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개인의 판단이니까, 개인의 결정이니까. 그냥 별일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그냥 소득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와서, 아니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예, 그 후배의 삶이 좀 이렇게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마는 거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지내온 거라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채 때문에 많이 힘겨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채가 레버리지가 되어서, 희망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이 좀 좋아지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갈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든 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을 해야죠. 대처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일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요. 무서운 얘기죠. 그게 살벌한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명심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